알싸한 분양 정보를 확실하게 분석한다. 분양 올림픽. 역시나 이 현대와 GS건설에서 진행을 하는 만큼 좀 기대되는 부분이 큰데, 근데 제가 실질적인 네. 가장 실질적이요? 네. 최고점을 이제 거의 9점으로 이제 상한선을 네. 두고 있는 상태잖아요. 네. 웬만해서 10점 안 주고 실질적인 네. 상한선이 9점인데 9점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. 네. 8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. 8점. 이유는 뭐죠? 그게 현대건설과 GS건설도 당연히 이제 조경 부문 좀 뛰어날 거라고 뭐 네. 객관적인 평가를 네. 받고 있습니다만 네. 두 건설사를 제치고 계속해서 2018년도와 2019년도 조경문화대상 국토부 장관상을 수상한 네. 건설사가 삼성물산이 있습니다. 아 그래요? 연상을 해보면 삼성물산, 그 삼성 계열의 에버랜드가 속해 있지 않습니까? 네. 조경 부문에 있어서는 어쩔 네. 수 없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특화된 실력을 보여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삼성물산을 단연 탑픽으로 놓고 바로 그 뒤에 따라올 수 있는 정도의 GS와 현대건설이기 때문에 8점은 충분히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. 보여집니다. 그러면은 그 8점을 극복할 수 있는 게 뭐 커뮤니티, 요즘에 아파트값 좌지우지하는 거 커뮤니티가 굉장히 큰 몫을 차지하고 맞습니다. 있잖아요. 또 주거만족도에 있어서도 분양성도 커뮤니티. 또 저번에도 주영남 소장님께서 시공사하고 컨설팅을 하는 때도 굉장히 커뮤니티하고 조경 강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. 그렇죠. 예. 네, 요 커뮤니티가 보니까 수영장 들어오고 사우나 들어오고 게스트하우스 들어온다고 하는데 커뮤니티 부문, 뭐 조경에 부족한 부분 좀 뭐 극복이 되나요?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. 사실 조경이 탑픽이 아니다 라는 것 뿐이지 뭐 상위권에 뭐 들어갈 것이고 그 이상의 커뮤니티 시설이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네. 이런 부분도 중요할 겁니다. 커뮤니티 시설을 놓고 저희가 작년도에 이런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. 네. 서울에 실거래가 15억대의 아파트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커뮤니티 시설이 타 단지 대비 월등하게 우월하다면 그 가치에 대해서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얼마까지 더 지불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기억이 나네요. 예, 네. 1억 원까지 네. 거의 1억 원까지 추가로 지불할 용의가 있다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. 그만큼 실제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그 지대한 요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. 네.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고 또 객관적인 그 순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네. 한국기업평판연구소에서 네. 주기적으로 아파트 브랜드 평판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세부 항목 중에 커뮤니티 부분만 별도로 또 지표화하고 있습니다. 네. 지난달에 3월이죠. 네. 현대건설이 1위 그리고 GS건설이 2위 나란히 1, 2위를 차지했다라는 네. 부분 여기에 이제 주목해서 보시면 충분히 이 커뮤니티 부분에 있어서는 10점 중에 9점을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참고로 현대건설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공사를 진행하게 될 반포주공 1단지 그 1, 2, 4주구의 DH클래스트죠. 업계에서 뭐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. DH클래스트의 커뮤니티 시설 전과 후로 나뉜다라고 할 정도로 커뮤니티에 좀 특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설사가 또 현대건설이기 때문에 높은 점수 충분히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10점은 역시나 잘 안 주네요. 주기가 어렵죠. 네, 웬만해서는 네. 10점까지는 좀 어렵습니다. 네, 우리가 공급 타입을 한번 봤더니 네. 전용 84제곱미터 이하가 대부분이라서 네. 가족들 구성들 수요가 많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역시나 아파트는 그 교육 환경 네. 계속 따지는 부분이고 특히나 어머니들 같은 경우는 가장 높게 좀 고려를 하는 그 항목 중에 하나거든요. 교육 환경 지표 이 부분도 평가를 한번 해보셨잖아요. 어때요? 그렇습니다. 사실 기대되는 측면도 있고 네. 뭐 우려되는 측면도 있고 해서 네. 아주 시원하게 높은 점수를 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. 근데 이거 조금 네. 이게 교육하고 이 가족 구성원이기 때문에 네. 조금 냉정한 평가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. 그렇죠. 네. 그렇죠. 단순히 뭐 자산가치 이거를 떠나서 내가 원하는 생활, 그 자녀를 뭐 안전하게 교육을 시키면서 그 생활을 잘 영해 나갈 수 있겠는가에 대한 부분이니까 네. 그런 점에서 딱 7점. 7점이요? 부여를 저조하네요. 뭐 다른 지표가 너무 높게 나와서 상대적으로 낮은 느낌도 있기는 그렇죠? 있죠. 네. 왜 그러냐면은
현재 계획상으로 1블록과 2블록 사이에 입주 시점쯤에 초등학교가 들어올 예정이고 거기에 따라 들어오게 되는 부설 유치원과 또 국공립 어린이집까지도 있고요. 네. 또 다함께 돌봄센터 까지도 이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. 그래서 방과 이후에 초등학생을 잘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시설도 만들어질 예정이어서 이것만 놓고 봤을 때 굉장히 기대되는 측면이 큰데 네. 문제는 뭐냐면 뭐 이 현대건설이나 GS건설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타 단지의 그 사례를 놓고 봤을 때 당초에는 입주 시점에 이러한 교육시설이 다 들어올 거다라고 계획은 서 있었습니다만 입주 시점에 차질을 빚어서 타이밍을 못 맞춰서 학교를 바로 보내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심심찮게 일어났었던 경우가 있습니다. 큰 부분이네요. 그렇죠. 네. 그래서 그러한 아직은 초등학교 자체가 없다라는 거, 뭐 계획은 있지만 그런 이제 미래의 그 리스크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기대는 되지만 냉정하게 한 7점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저희가 이런 냉정한 평가를 해주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해요. 그렇죠. 뭐 학교나 네. 교통 같은 게 꼭 그 기간을 못 마치는 경우가 굉장히 대부분이거든요. 행정적인 또 인허가의 문제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요. 네. 그래서 조금 냉정한 평가를 하는 거는 당연하다라고 보여지고 뭐 전체적으로 우수한 점수를 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 교통 입지 있잖아요. 예. 요게 조금 취약해 보이거든요. 그러니까 수인분당선 어천역에서 이게 그냥 거리가 아니라 직선 거리예요. 직선 거리. 그렇죠. 예, 3km 거리 정도가 되고요. 그 3km라고 하면 요즘에 역세권을 확장을 했다고 해도 역세권이라고 평가하는 거는 말하기는 거의 솔직히 안 맞는 거라고 보는 게 그렇죠. 맞고요.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요 보완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. 4000세대 수요 확보에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좀 점검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보통 어떤 뭐 단지를 소개할 때 가능한 한 그 역에서 가까운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네. 뭐 다양한 그 네. 언어의 기술을 이제 활용하는 경우가 많죠. 근데 네. 저희 분양올림픽에서는 절대 그런 게 없죠. 네, 절대 없죠. 이건 역세권은 아니에요. 네. 뭐 역세권이라는 이름 자체를 갖다 붙일 수도 없고 네. 사실 어천역을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어요. 네, 역까지 네. 버스로 20분인데 그렇죠? 뭐 그 수인분당선을 이용할 분들이야 뭐 버스를 이용하던 뭐 자차를 네. 이용하든 뭐 찾아가시면 되는 것이고 네. 근데 일상생활에서 전철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.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껴놓고 네. 제외하고 좀 순화해서 말씀드립니다. 제외하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. 네.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. 주로 이제 출퇴근을 하셔야 되는 직장인들이 내 직장까지 뭐 전철을 이용하지 않고 자유롭게 왕래를 할 수가 있겠는가 이 네. 부분하고 또 거주민들이 계속해서 편리한 생활을 하시려면 상업시설이나 편의시설을 전철과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겠는가 두 가지로 보셔야 될 텐데 대안은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. 왜냐하면 화성시 내 동탄신도시 인근에 뭐 삼성전자라든지 현대트랜시스, 한미약품 등을 비롯한 대기업들이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봉담 지역이 수원 건성구랑 행정적으로 행정구역상 이렇게 인접해 있습니다. 네. 그 수원으로 바로 넘어갔을 때 수원 델타플렉스의 그 중소 IT 기업들도 많이 들어와 있는 네. 상태고요. 보통 이런 그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자체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죠. 셔틀버스도 이용하실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시내버스도 이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. 네. 이렇게 도로망을 이용한 직장까지의 왕래는 뭐 큰 무리는 없어 보인다. 이렇게 대안을 찾아볼 수가 있겠고요. 그래서 뭐 점수는 한 몇 점 정도 줄 수 있겠죠? 점수는